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 집이 앞마당이 숲이 이루어져서 말도 못해요. 그 화분에다 심어놓은 오이 좀 봐요. 오이가 따서 오이 맹꿀 끓였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열려있네요. 블루베리도 고추도 열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게 아마 이 대추를 따먹으려고 왔나 봐. 올해는 대추꽃이 필쯤 되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저 위에는 다 대추를 먹었네요, 새들이. 그 망을 씌워놔도 대추들이 엄청 먹어요. 아유, 세상에. 저 포도 좀 봐요. 올해는 포도가 풍년이에요. 사방에 포도네요. 숲속에 다 포도가 들어서 이파리마다 포도네. 아유, 저기서 한 모대기네. 엄청 열렸어요. 포도가 열렸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여기는 파프리카가 파프리카 나무인데 이렇게 열렸어요. 작년에도 파프리카를 많이 땄어요. 그래도 올해도 모종을 심었더니 화분에다가 앞마당에 심어놓은 게 요긴하게 잘 쓰죠. 필요할 때 따서 요리도 해먹고. 이파리 따주면 좀 햇빛이 들어서 빨갛게 빨리 익겠죠. 여기도 파프리카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아주 주렁주렁 열렸네요, 여기. 몇 개가 열린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한 나무에. 주렁주렁이네. 셀 수도 없이 열렸어요. 이쪽에도 빨갛게 됐는지. 이거는 이제 그 유자나무인데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열렸는데 작년에는 이게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건 식초하고 계란물을 주면은 싫어. 이건 안 좋아. 이건 식초하고 계란물 좀 좋은데. 이것은 아마 산성 토양을 좋아하나 봐요. 그 알칼리성 식초에 계란물을 주니까 이게 죽었어요. 그런데 아랫부분은 이제 살아서 다시 이렇게 살아났네. 내가 맡은 나무예요. 공짜로 얻어다가. 올해 작년에는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이 올리브가 별로 안 열렸어요. 별로 안 열린 게 아니라 아예 안 열렸어요. 수국은 아주 난리가 났네요. 수국이 이제 꽃이 핀. 나는 이 색깔보다 보랏빛 나는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제 실내에 있었던 벵갈 고무나무도 쫓겨났어요. 아이고. 예, 화분에다가 이렇게 상치를 심어놨더니 너무 실을 많이 뿌렸나 봐요. 상치가 그냥
개가 물을 뜯어서 이렇게 하루분은 다 이래야 돼. 아, 너 이놈이 물을 뜯었어, 이놈이. 에휴. 상추가 많이 자랐네. 새들이. 이건 햇빛 잘 드는 데다 옮겨야지. 우리 남편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월에도 연꽃이 피었으면 좋겠네. 근데 화분이 너무 작아, 연꽃에 비해서. 아, 이른 아침에 장미가 많이 피었네요. 이른 아침에 어디? 여기도 여기도 열리고 있네. 밑에도 저기도 보이네요. 걸음을 되돌렸네. 우리는 오이, 미역, 냉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이를 많이 심었어요. 여기는 서울서 가져온 이게 연이 죽지 않고 있어, 살아서. 이 대형 소나무 화분. 노란 장미하고 여기도 오이가 많이 자랐네. 사람이 오이가 자라고 있어. 좀 걸음을 어디서 줬나. 여기 아직 매실이 익어버리네. 따지도 않아. 덤으로 대여섯 그루 준 것을 여기다 심었더니, 아휴. 스파게티 해 먹을 때 이거 다 쓰죠, 이런 거. 스파게티 먹는 거 부드럽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런 거 질겨지니까 로즈마리 같은 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딱딱하고 질겨져서 그늘에다 둔게 부드러워요. 우리 가족이 스파게티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해 먹었는데 여기 왔다 이렇게 이파리가 부드럽죠. 그늘에다 화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단감이 다른 데는 다 감이 안 열리는데 여기는 잘 열렸어요. 여기는 감이 그런 대로 열린 거예요. 올해는 모든 과일들이 흉작이고 안 열리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열리는데 이 단감은 해거리를 하지 않고 해년마다 그럭저럭 열어서 단감에 이게 개복숭아. 아이고, 마당이 다 숲이에요, 나무로. 나무가 다 가득 차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다 묘목을, 기촌할 때 묘목을 심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다 열려주네요. 여기도 다 하나 따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두드러기 심고 열리고
이렇게 하늘은 파랗고, 아, 어디를 꺼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를 꺼야 될지. 예, 핸드폰이 새 거라서 모르겠어요.